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이번 시간은 28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했는데, X네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즉, 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했는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 자를 포함합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즉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 보조원이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4번 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죠. 물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법 제30조에 보면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고객 입장에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죠. 주관적은 주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죠.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실장, 즉 직원이, 즉 고용인이 계약금, 중도금 맡겨놓은 걸 떼먹고 도망간 경우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판사에게 내가 떼먹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직원 돈 떼먹은 것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했지만 그건 당신의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손님들이 돈을 맡긴 것은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거지 그 실장을 보고 맡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를 배상하는데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모두 옳은 것을 했네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용하는 행위 안 되죠. 빌려주는 거, 빌리는 거다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양도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성명 사용하게 하는 거나 양도 대여나 사실상 같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도 대여하는 행위, 양수 대여받는 행위 모두 안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개정된 게이 양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하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물론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물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죠.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요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중요하진 않다는 이야기죠. 딱한 번만 출제됐습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 분사무소 설치 사유서를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서식과 관련해서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해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사 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본사 명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발급 시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 출제될 확률 95% 이상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 교육을 받았을 것 했는데, 2년 이내에 직무 교육 받는 게 아니라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직무 교육도 X, 2년도 X. 즉, 사전 교육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다시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하려면 1년 넘지 않았다면, 그만두고 1년 넘지 않았다면 다시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소속 공개사, 개업 공개사가 받는 게 실무 교육, 직무 교육은 중개 보조원 될 사람이 받는 게 직무 교육입니다. 물론 직무 교육, 실무 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모두 사전 교육입니다. 연수 교육하고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사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제도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네, 법인의 등록 기준은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에 있죠? 네, 상법상 회사일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1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X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현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데 앞으로 이 자본금 상한을 삭제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가능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3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숫자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죠.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배이사 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이라든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